네,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시죠. 가볍게 우선 뛰었고, 오늘은 이제 스쿼트.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. 스쿼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프론트 스쿼트, 뭐, 와이드 스쿼트, 그냥 백 스쿼트, 여러 가지 이제 스쿼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스쿼트 동작 중에 하나가 백 스쿼트죠. 백 스쿼트를 한번 배워보고,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오늘 첫 날이니까 저도 운동을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다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, 이제 슬슬 이제 성장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배우는 쪽으로 해가지고 맨몸 스쿼트로만 좀 해볼 거예요.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다리는 보통 스쿼트 할 때 이제 각이 중요해요. 이제 허리 각이 뭐 전방 쪽으로 나올 때도 있고, 이제 후방 쪽으로 가, 후면 각을 이제 만들어주고, 뒤꿈치에다가 중심을 한 70% 정도 주고, 앞꿈치에다가 중심을 한 40%에서 30% 정도 주겠습니다. 그래서, 원래 이제 웨이트는 이제 수직 저항에 올리기 때문에, 밑에 땅에 무거운 걸 들었을 때, 내가 수직으로 받아가지고 무게를 수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. 수직으로 받아가지고 수직으로 올려주고. 근데 이제 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대부분 보면 아킬레스건이 이제 짧거나,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굴, 종아리 부분이 이제 좀 길거나, 아니면 대퇴부가 좀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가 안 나와도 무릎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 골반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, 여기 골반이 이제 접혀가지고 여기 잘 접히면 됩니다. 체형이 좀 다르신 분은 뭐 무릎이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니까, 우선은 그 무게 중심, 이제 수직 저항의 원리만 좀 알면 됩니다. 근데 무게를 만약에 백스쿼트를 했을 때 무게가 이쪽 어깨 현상이 있죠. 만약에 이 무게가 짓눌려 가지고 꾹 눌렸을 때 수지로 갔을 때는 발 뒤꿈치 쪽에 이제 중심이 잡힙니다. 발 뒤꿈치의 중심이 무게가 꽉 눌려지죠. 근데 그 무게를 일자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렸다가 수직으로 올려줘. 요런 느낌으로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스쿼트를 하실 때 대부분 보면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요런 현상이 일어나죠. 그러니까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어떤 현상이 이제 수직 저항의 원리로 아까 무게가 그대로 발 뒤꿈치 쪽에 그대로 왔다가 쭉 내렸다가 수직으로 올려준다고 그랬어요.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런 식으로. 수직 저항의 원리로 무게를 올린다 그러는데, 이제 무거워지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, 내렸다가 올릴 때 엉덩이만 들어. 그리고 허리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식이죠. 엉덩이만 빼면. 그럼 무게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.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. 여기서 엉덩이 들고 올라가고, 그러면 허리에 부하가 좀 많이 옵니다. 이런 식으로 웨이브 쳐가지고. 물론 너무 무거운 무게는 다칠 위험도 있고, 그런데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세가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. 진짜 중량을 많이 치고 운동, 몸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좀 많이, 속근육들이 발달되고, 인대와 건들을 좀 많이 감싸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, 좀 상관이 없는데, 운동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갑자기 중량 올리면 다칩니다. 근육이 잡지라 못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처음에는 맨몸으로 아니면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, 중량, 맨몸으로 이제 좀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왔다가, 수직으로. 근데 각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이렇게 되면 각이 안 나와요. 잘 못 앉죠. 이렇게 그대로.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약간 이렇게 벌려주면 조금 각이 더 날아와요. 무릎은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. 살짝 쭉 이쪽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안짱다리 이렇게 하죠.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무릎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그러다가 너무 오다리처럼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그 정도만 락이 걸리는 부분. 하나, 뒤꿈치로 밀어주고, 수직으로. 처음에는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있지만, 금방 적응되면, 다리에 힘이 붙으면 아주 괜찮아질 겁니다.
이제는 저도 오늘 처음이니까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.